하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장 직후부터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영향인데요.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증시는 애플과 아마존 등 개별 종목의 강세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죠. 반면 국내 증시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영향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국내 증시의 하락으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4거래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1.2%가량 하락하면서 2470선까지도 내어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가 넘는 낙폭, 결국에는 830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8거래일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가 시장을 강한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5천억 원 이상 나오면서 4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140억 원 소규모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물량을 뱉어내고 있다는 점도 우리 시장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8거래일째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8억 원, 지금 소폭의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하는 건 역시나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겠죠.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보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62%가량 상승하면서 1340원선 다시금 재돌파했습니다. 1350원대 부근까지도 원달러 환율이 바짝 올라선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의 AI 스타트 기업인 엔트로픽에 5조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AI 관련주와 아마존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1조 6,700억 원을 제공하고요. 앞으로 추이를 본 다음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솔트웨어 그리고 남성과 같은 아마존과 관련된 기업도 오늘 급등 세 나오고 있고요.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KT와의 오늘 또 협약 소식이 들리면서 더블 모멘텀이 작용을 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모습, AI 관련 기업인 모아데이터 역시나 24%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관련된 기업 중에 오늘 콤텍 시스템의 시세가 가장 낮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두 기업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개별 이슈로 오늘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파킨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포치료제 뇌 이식에 성공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11,000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포치료제 개발자가 S바이오메딕스의 대표 이사인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매기세가 강하게 쏠렸습니다.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와 관련돼서 공격적인 생산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26%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요 위니아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룹 계열사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유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지난 20일엔 위니아 전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실적이 부진했고요. 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 하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있고요. 위니아 같은 경우 그래도 7%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긴 명절을 앞두고 시장은 보수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이로 인해 시장이 조금의 수급으로도 출렁이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주식 콜라텍을 통해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콜라텍 전천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면 좋은 친구 이데일리 영웅 전천함.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가지고 왔었던 네,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하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풍성하게 꽃피게 해드린다 했잖아요. 네, 오늘도 네. 역시나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가지고 온 종목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큰 상승폭을 보여줄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영웅 전천함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웅 정찬함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또 알차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도 역시나 좋진 않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힘이 더 빠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뭐 국내 시장이 왜 빠지는지는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오늘 아침부터 뉴스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의 뭐 대표가 뭐 네,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뭐 국내 증시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일단은 크게 하락, 낙폭을 키우는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가 왜 일단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같은 경우가 10월 1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산안이 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예산안이 통과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상원과 하원제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상원, 하원이 있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 같은 경우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 같은 경우가 이 예산안 통과에 있어가지고 조금 찬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미 연방 정부가 네, 52개 주로 이어진 미 연방 정부 같은 경우가 셧다운 우려가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연일 약세를 보이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셧다운 같은 경우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캔서 문샷, 즉 한마디로 암을 정복한다고 발표했었던 그런 이슈라든지요. 아니면은 취약계층 및 여성들한테 좀 지원됐었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중단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세 나오고 있잖아요. 그 국채금리도 잡히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와 또 커플링하는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낙폭을 키우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뭐 국내 증시만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0.95% 지금 내리고 있고 상해 종합지수도 0.3%, 홍콩 항셍지수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방송 시간 외에도 전철한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해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에서 급등락하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춤추는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솔트웨어 한번 들어볼까요? 이 뭐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조금 AI, 한마디로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오늘 이 솔트웨어 같은 경우가 오늘 개장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이 솔트웨어가 상한가를 가는 걸 보면서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치 테마주인가? 정치 테마주라서 상한가 가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린이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오늘 아마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테슬라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번 상한가 가거나 상승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미국의 좀 대형 한마디로 벤처 투자 회사인 네, 이렇게 좀 아마존이랑 엮여 가지고 오늘 이 솔트웨어가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아마존 같은 경우가 미국의 신생 오픈 AI 한마디로 조금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생회사 한마디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에 40억 달러를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해가지고요. 아마존과 좀 파트너사 관계로 있는 네, 국내의 솔트웨어가 네, 유일하게 오늘 시장에서 상하게 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솔트웨어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뭐 AI 섹터 같은 경우도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으로 솔트웨어 함께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하락하는 종목으로 오늘 정말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계속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연일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어떻게 보면은 회사만 다르지 미국이랑 엮이기 가장 큽니다.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루피라비르.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마디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를 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보다도 처음 만들었던 회사가 머크사예요. 이 머크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셀트리온보다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한번 주가가 계속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는데 이 머크라는 이 제약바이오 회사에서요. 실제로 네, 이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인수한다. 너 이제 우리 거 할래? 너 내 거 할래? 뭐 이런 이슈로 인해가지고요. 한마디로 인수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 머크 인수되나 매각이 되나 이런 조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계속 계단식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주가가 하락 나온 이유는요. 일단 매각 불발이 아닙니다. 매각 불발로 인한 차익 매물로 하락이 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 제도에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공매도인데 이 공매도의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네, 이게 공매도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가 계속 공매 기간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약 바이오 회사나 또는 이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공매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일단은 이 차익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늘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자 그대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은 주식이 없는데 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매도 물량을 계속 내놓으니까요. 어디까지나 네, 겁먹은 개인 투자자나 또는 다른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계속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급락하는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대차 잔고 거래 증가량을 봤을 때 공매도로 인한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시장에 함께 나눌 텐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나는 QR코드 스캔이 조금 어렵다,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5원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으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헌팅 종목 리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딱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 9월 19일 날 헌팅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시공테크. 시공탱크가 고가 기준으로 8%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 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거나 하면은 이 종목을 공략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제가 공략하면 된다 했어요. 어차피 상승 나올 테마였고요. 네. 왜 상승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때요. 부산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만 약 정확히 32번 정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41개국 정상과 회담을 가졌을 때도 말끝마다 부산 엑스포, 그리고 시작과 끝을 어쨌든 부산 엑스포로 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부산 엑스포 관련 종목을 공략을 하자 했는데 그리고 그중에서 시공테크라고 여러분들께 힌트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다음날의 장중에 8% 이상이나 바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크게 조금 어떻게 보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조금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면서 8%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정장만 다른 색을 입었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제가 준비한 종목이 시공테크다. 이거 공략하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꽃핀다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 종목이 이렇게 하루 사이에 8% 이상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우리 주식콜라텍과 또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어떻게 보면 재미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놓치셔서 많이 아쉽다고 하시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어떠한 헌팅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그 힌트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우리가 방송 시간 동안 50분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서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우리 시청자님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사람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가면 어떠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주식콜라텍, 즉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콜라텍을 통해서 재미, 한마디로 주식콜라텍에서 영웅 전차남이 공략해드리는 종목으로 재미를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재미 말고도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주식 공부도 하고 싶다. 미국 주식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고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 및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요. 주린이분들을 위한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실 또 진국이입니다. 전차남 주말 브리핑. 실제로 제가 주말 브리핑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제가 시간을 비워둡니다. 주말마다. 그래서 이렇게 3시간에서 4시간 동안에 한 주간의 주말 토픽,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증시 일정이라든지 미국 뉴욕 3대 지수 마감 시향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대비해야 되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또 체크해드린 이렇게 좀 주말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 주간의 시장을 다음 주간의 시장을 또 한번 대비해드릴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말 브리핑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웅 전차남이 공략하자고 하는 재미로 공략하자고 하는 좀 헌팅 종목으로 재미뿐만 아니라 내가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경제 공부, 주식 공부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단에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 안내 멘트에 따라가지고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 자료라든지요, 헌팅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그냥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쉬는 동안 뭘 해야 될지 나는 막막하다. 우리 주식시장도 어떻게 할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석 동안 시장을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은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스테이지에 올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뜨거운 섹터는 어떠한 섹터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네, 오늘은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이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찬하 전문가님, 로봇 관련 섹터 어떠한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로봇 중에서는 좀 이 두 가지 테마만 보시면 돼요. 실제로 네. 뭐 곡물 테마 하면은 뭐 비료 그리고 수산물 굉장히 네.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로봇 테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로봇 테마 하면은요, 네, 협동 로봇 관련 종목, 그 다음에는 네. 또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이렇게 좀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찜한 기업, 그리고 현대가 찜한, 현대차가 찜한 기업,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봇 테마 같은 경우 이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나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최소한 1%에서 1.3%, 1.5% 정도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한가 가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따라잡기 해가지고 공략을 해서 그렇게 좀 무리한 매매, 위험한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이는 로봇 섹터, 로봇 테마를 공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라든지요. 아니면은 추석 연휴 전이라도 로봇 테마 같은 경우가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근데 제가 이제 이 로봇 테마 같은 경우가 돈 냄새가 이렇게 나는지, 네, 돈 냄새가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하는지, 왜 로봇 테마에서 이렇게 돈 냄새가 진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 브리핑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공략 테마 같은 경우는 로봇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 조금 아메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메카. 이 아메카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서 조금 개발한 로봇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아메카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메카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런 AI, 로봇에 AI가 심어지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은 초록색 창에다가 그냥 아메카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왜 로봇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청약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 같은 경우가 어제 일정이 있었고 여기에 몰린 시중의 자금만 하더라도요. 불경기 불황이라고 하지만은
33조 가까이가 모였다고 합니다. 33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네, 공모주 창약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한 주 받고 어떤 사람은 2주 받고 어떤 사람은 뭐 한 주도 못 받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다음 달 10월 5일 정도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신규 상장을 하는데 신규 상장 이슈와 맞물려가지고 로봇 테마들 같은 경우는 바로 장중에 또 주가가 계속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지난 8월 말이었죠.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께서 우리 로봇 반도체 공장에서도 이제 사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를 투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투자를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봇 같은 경우가 좀 부각이 받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테마가 계속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에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세 번째입니다. 바로 증시 일정이 또 하나 있어요. 하반기에 삼성전자에서 보행 보조 로봇이라고 하는 보핏 같은 경우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보핏이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다음 사진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게 물론 실제로 제가 보핏 사진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이미 나오지도 않은 사진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좀 보행 보조 로봇 같은 경우에 조금 유사한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같은 경우에 보행 보조 로봇을 하는 한마디로 보핏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하반신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이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는 크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한 회사 같은 경우가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같은 경우에 공장을 처음으로 가동시켰는데 1년에 만 대 가까이 생산을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로봇 테마 같은 경우나 로봇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부각이 되면서 로봇 섹터는 계속 이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어떤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 2차전지가 오르지 않을까 2차전지가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가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수소차나 뭐 아니면 원전이나 이런 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쳐다보셔야 되는 거는 로봇이에요. 로봇. 로봇 테마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 계좌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꽃이 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보행 보조 한마디로 보행 보조를 도와주는 네 한마디로 이런 보핏과 똑같은 그런 로봇이에요. 실제로 이게 미국의 어떤 한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있다고 하면 이게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반신이 불편하신 분들이 불편하셔가지고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보핏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큰 폭으로 더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오늘 방송에서 첫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진이요? 네네. 이게 지금 네. 안 보이죠? 네. 네. 이게 지금 네 이렇게 사진상 좀 화면상에서 보이는 게 좀 있는데요. 어떤 제가, 왼쪽에 있는 거 어떤 네, 거요? 네 여기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마우스 한마디로 네 마우스 네, 배달 로봇 아닌가요? 까딱까딱 거리는 거 있죠. 네. 네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배달 로봇 아닐까요? 아니에요 경찰이에요. 경찰이요? 네 미국 뉴욕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로봇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뉴욕에서는 이미 순찰 로봇 같은 경우가 돌고 있어요. 우범 지역 중심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얘예요? 그 그냥 개처럼 강아지 같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로봇 네. 개예요. 로봇 개. 이 로봇 개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경비견이에요. 한마디로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한마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직접 개발을 했고 네, 용산 대통령실에다가 제공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보면 로봇 개인데 실제로 여기에 경비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로봇이 이제는 개가 경비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만들어진 개 같은 경우가 욕한 거 아닙니다. 네. 네, 로봇으로 만들어진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네. 경비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좀 위험한 사람이 나오게 될 때는 그냥 경비견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로봇계가 뛰어드는 그런 조금 세상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크게 피부로 와닿는 섹터 같은 경우는 로봇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반도체 공략할 게 아니라 로봇에만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일상생활과 점점 밀접하게 스며들고 있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로봇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볼 텐데 만약에 방송 시간 외에도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휴대전화를 여기 화면에 대주시면은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영웅전차남 적으셔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힌트 한번 들어볼 텐데요. 또 어떤 힌트 있습니까? 일단은 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 많은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어디까지는 믿질 있어야죠.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서빙 로봇 시장에도 진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제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테슬라, 네, 한마디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조금 진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도 있지만은요. 실제로 스타링크를 통해서 어떤 통신 사업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사업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NS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로봇 사업에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실제로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 주가나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 확장은 네, 불가피할 것 같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로봇 섹터는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야 된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2발 로봇이 한 해 1만 대씩 쏟아진다. 이게 미국에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로봇 회사 같은 경우가요. 이제 두 발로 걷는 로봇 같은 경우가 로봇 같은 경우를 1년에 만 대씩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감속기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올라가서 상승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략 못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상승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셔서 크게 한번 이 종목으로 한번 재미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영웅전차님이 오늘 가지고 온 로봇 헌팅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에 QR코드 있잖아요. 이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켓에서 들이대시면은 우리 주식콜라 링크 떠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로봇 테마 공략 종목, 헌팅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 섹터를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로봇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헌팅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알려드리고 있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추석 연휴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팅 종목 힌트 들어볼까요? 어떡하죠? 네, 왜요? 아니, 오늘 방송하기 전에 네. 제가 오늘의 헌팅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를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11,800원이었어요. 네. 근데 벌써 지금 12,300원이네. 예, 이거 누가 방송 보고 있나 봐요. 로봇 주 네.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로봇 테마가 네. 갑자기 이렇게 상승 나오는데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네, 그래도 일단은 오늘 뭐 상한가 간 게 아니니까요. 네. 일단 이어서 조금 브리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오늘의 네, 헌팅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늘의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로봇 섹터에 있는 속한 종목이고요. 로봇 섹터에서도
과연 으뜸이 대장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있어요. 이렇게 뭐 첫 번째 SPG에서부터 T로보틱스까지 이렇게 수많은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 2, 3주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던 로봇 테마들만 준비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뭐 어제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그 전에 상한가나 상승 나왔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일부 뺐습니다. 네, 그럼 영웅 전자님이 준비한 헌팅 종목은 뭔지 여러분들께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조금 영웅 전차남이 조금 힌트를 많이 줬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네, 모르겠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이 종목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 콜라텍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방송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헌팅 종목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좀 화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게 이 회사에서 직접 겐트리 로봇 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겐트리 로봇 사업 같은 경우가 겐트리 로봇 사업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실제로 조금 뭐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어떻게 보면 공장들이 있잖아요. 이 공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분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과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로봇 같은 경우가 손으로 이렇게 직접 하는 거죠. 이런 좀 장비 같은 경우로요. 네,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는 공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과물을 만들었고 또 내는 게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성과물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적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 생산성은 앞으로 더욱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공장 같은 경우를 로봇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요. 로봇으로 오토, 자동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네,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 노조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 기아차 노조, 뭐 현대차 노조 말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강성 노조다, 기정 노조다. 근데 로봇이 투입되게 되잖아요. 자동차를 제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노조 같은 경우에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운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크게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실제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가요. 다른 로봇 회사들과 다르게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네요. 여러분들께서 맞아요. 실제로 여기 한글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크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도 이 회사의 고객사로 있고요. LG전자도 있고요. 기아도 있고요. 현대위아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세보레 같은 경우도 있고요. CJ도 있고요. 어떤 거요? CJ요. 맞아요. CJ도 네. 있고 두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좋아하시는 KG 모빌리티도 있어요.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네, 좀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이 회사의 고객 파트너사로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나왔을 때 최고가 52주 신고가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3만 원까지도 상승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략 안 하시면 손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수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요.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코스피에 이전 상장한다는 이슈 같은 경우가 2023년 상반기부터 있었을 때도 이 회사는 두산을 네, 어떻게 보면 파트너사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계속 이 시장에서 상승도 나왔었고요.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10월 5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거든요. 코스피에.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하락하는지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은근슬쩍도 넘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또 한번 10%, 15% 상승 나왔다고 여러분들께 자랑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 상승률 자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좀 하단에 QR코드 있잖아요. 이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에 입장하셔가지고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뉴스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전부 다 가렸습니다. 종목명을 가리니까는 차라리 뉴스가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네. 모르겠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상승 나왔다는 뉴스 기사고요.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3% 상승 나왔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폭등 랠리, 주가가 폭등이 한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로봇과 2차 전지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됐어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12,000원도 안 합니다. 근데 정확히 5일 전에 주가는 16,350원까지 상승 나왔던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5일 전에는 주가가 네, 지금 현재가 대비해가지고 한 20% 이상이나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 사이에 어떻게 보면 20% 낙폭을 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을 하시게 되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10%에서 15% 이상의 어떻게 보면 재미는 무난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023년 9월 11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됐죠. 얼마 전인데 실제로 이 회사의 주가가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회사가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테슬라처럼 이제 로봇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네, 현대차와 협력사로 두고 있는 이 회사, 제가 사명을 말할 뻔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역시나 주가가 네. 상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저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인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헌팅 종목 궁금합니다. 로봇 관련주라고 하는데 헌팅 종목 모르겠어요. 이렇게 노란톡에서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나는 헌팅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알겠다. 정답을 맞추고 싶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도저히 모르겠다. 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송 중에 QR코드를 띄워 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헌팅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힌트 있을까요? 제가 네, 이거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려야 되나? 네. 망설였는데요. 공개해드릴게요. 네,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네. 제가 전차남이 추석 선물 시원하게 한번 싸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뉴스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네, 제가 추석 명절 때 저희 가족한테만 공개하려 했거든요. 저희 네. 어머니한테만 이 종목을 공개하려 했어요. 저희 그래도 식구 아닙니까? 식구요? 네, 식구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결정적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말만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 네, 여기 하단에 QR코드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영웅 전차남과 네, 이 로봇 테마 공략을 해가지고 재미 보실 분은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재미 안 보실 거면은 그냥 방송만 보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결정적인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을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 이 종목을 왜 공략을 네, 안 하면은 바다의 보배가 될 수밖에 없는지, 네, 청멍이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에 네, 몇 퍼센트나 상승 나온지 우리 아나운서님 알고 계세요? 아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네. 2023년에 무려 상승만 600% 가까이 상승 나왔어요. 근데 600% 가까이 상승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나운서님? 아니요. 네, 갑자기 질문 폭격이네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네. 붙었기 때문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투자를 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지분 같은 경우를 주식수로 바꾸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가 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뒤로 보면 삼성 로보틱스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때 주가가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불과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현재 주가만 보더라도 10만 원대가 넘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큰 폭으로 계속 상승 나왔어요. 한마디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코스피는 3000도 돌파하지 못해서 최근에 다시 2500선을 내주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30선이 깨지는 와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은 계속 상승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찜한 회사가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찜했던 것처럼 네, 삼성전자가 찜한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어떤 회사가 찜한 회사냐면은 현대차.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찜한 회사예요.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가 실제로 찜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의 주가가 헐헐 네, 현대차 덕에 이틀째 강세. 한마디로 이틀 동안이나 연일 한마디로 상승이 나오면서 50% 가까이나 상승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대차에서 미국의 조지아에 어떻게 보면 공장을 만들고 현대차를 제조하겠다라는 이슈로 있을 때도요. 현대차 자동차 공장에 로봇이 투입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크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60% 가까이나 상승 나온 적이 있어요. 왜? 한마디로 현대차를 아까 고객사로 두고 있었잖아요,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지분까지도 투자를 했던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차랑 어떻게 보면 어깨동무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이 어떻게 보면은 스티커 딱지 붙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600% 상승 나왔다고 하면은 이 회사 역시도 현대차가 찜한 회사고 현대차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63조 신기술 투자에 로봇주 같은 경우가 크게 상승 나왔을 때 했을 때도 역시나 이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 간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현대차 같은 경우만 현대차가 단 현대차 그냥 현대차가 뭘 하겠다 현대가 뭘 하겠다 이슈만 나와도 이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 및 바로 20% 상승이에요. 네. 그리고 두산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도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상한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수혜가 기대되고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11,8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한 12,100원이 200원 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별 차이 안 나죠. 여러분들께 제가 최종 정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수혜 종목이고요. 또 2차 전지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찜에서 2023년에 600%나 상승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두산이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향후 저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몇백 프로 이상이나 상승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면은요. 저는 이 회사 1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800원 제시드리고요. 목표가 2만원 제시드립니다. 매수가와 진입가격과 손절가, 목표가까지 전부 제시드리는 방송은 이 이데일리의 주식 콜라텍밖에 없다는 거 꼭 인지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공 장찬함이 준비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고 싶다. 이 종목 알고 내가 직접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방송 하단에 QR코드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 QR코드 통해가지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켓에서 들이대시면은 주식콜라텍 링크 뜨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은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요. 향후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이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종목명 오픈하고 공략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와 가격 전략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헌팅 종목 말고도 또 하나의 보너스가 준비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상 저도 깜빡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 말고도요. 네. 실제로 여기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을 위해서요. 1+1, 요즘에 1+1이 유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요즘 이 시장에서 정치 테마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 안 하면 굉장히 재미없고 또 소외된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정치 테마 공략 종목,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1+1으로 무료로 그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는 맨날 손절이야. 난 맨날 손실이야. 나는 손실도 습관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런가 봐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더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 콜라텍 입장하시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이 종목과 그리고 정치 테마주 종목 1+1 개념으로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서 어떠한 종목으로 대응해야 될지 힘드시죠? 주식 콜라텍과 함께하시고요.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시장에 대한 정리까지 알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는 여기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